안녕하십니까. 대한태권대표 품세본부장 황인식입니다. 2022년도 대한태권도협회장대 전국태권도 품세선수권대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백시 태권도협회와 또 태백시 체육회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 그리고 임원, 코치 선생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성공적인 대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요구하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경기장에 와서 시합 뛰니까 되게 떨렸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디다스 태권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테니스 태권도장 감독 지호용입니다. 현재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장배 시합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힘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자나 선수들 모두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들 부상도 없이 안전하게 마쳤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 또한 큰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비전팀 출신 김민준입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어렵게 대회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정말 기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다스 태권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대청구장 조현우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지긴 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배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태권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난공이 태권도 최다현입니다. 많이 긴장돼서 실수할 뻔했지만 이겨서 기분은 좋습니다. 몇 등 했어요? 1등. 몇 등? 1등. 1등 했어요? 네.